역동과 감동 하나원 큐 캐리그원 2023 22라운드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김대길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야니치. 자, 보야니치가 이어봤습니다. 슬쩍 뛰었어요. 마트나다 돌탱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이 튀어나옵니다. 올려줍니다. 코너킥 흘렀어요. 김동훈의 선방 두 번째. 자, 세 번째 받았습니다. 김동훈 선수가 골문을 걸어 잠갑니다. 천성훈 선수가 슈팅 때릴 수 있는 공간까지 가기가 너무 멀었지 않았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오, 잘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아타로입니다. 이거... 아타로 꺾어졌고 박화 벗어났어요. 김민석 선수가 안 되네요. 네. 김민석 선수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나오면서 에르난데스가 그 역할을 이제 이어받겠습니다. 빠르게 연결짓는 인천. 에르난데스, 서령호가 따라붙습니다. 자, 이거 오, 잡아줘야죠. 네, 잡아주는 김보선! 야, 인천의 철퇴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1대0입니다. 자, 원터치로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추가 시간은 5분입니다. 넘어와요. 넘어와요. 올라왔습니다. 막 잘렸어요. 막힌 야담. 결국은 야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막힌 야담이 이 반패를 깨뜨립니다. 서령호가 올렸어요. 됐다. 자, 맞춰다. 자, 손을 맞았다는 얘기인데 손이 지면에 닿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게 손이 볼로 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진 동작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저 제르소 길을 돌립니다. 제르소 제르소 제쳤어요. 제르소 제르소 좋다. 이게 들어갑니다. 와, 에르난데스 이게 지금 울산 수비가 축구 낙엽처럼 무너지더니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길었던 울산과의 대결에서의 우승 행진을 여기서 끝내는 인천 2대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